말하기 평가 퀘스천 앤서스를 손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아래 퀘스천들이 있죠. 지금 예시니까 선생님의 학교 그리고 학생들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를 하시고 여기 from text to speech.com 텍스트를 스피치 말하기 파일 소리 파일로 만들어주는 변환시켜주는 사이트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텍스트 구글에서 텍스트 투 스피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좀 느리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일과의 경우에 제가 10개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복사를 드래그해서 복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텍스트를 스피치로 바꿔주는 사이트 여기 가서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 Create Audio File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위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동글뱅이가 맹맹맹맹 돌아가는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사이에 좀 살펴볼까요? 여기 목소리는 미국 영어 British English도 되고 또 불어 선생님이랑 프렌치 불어 활용하실 수 있고 스페인어 선생님은 스페인어, 독일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이 안 되는 게 좀 아쉽죠. 그 다음에 미국 영어에는 앨리스뿐만 아니라 데이지, 조지, 제나, 존 두 명의 남자와 세 명의 여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속도도 또 중요합니다. Slow, Medium, Fast, Very Fast 느린 속도, 보통 속도, 빠른 속도, 매우 빠른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 파일을 세 가지 정도로 만들어서 가령 상중하 이렇게 수준 별속을 한다고 치면 하반 학생들은 슬로우를 하고 중반 학생들은 미디엄 그대로 하고 상반 학생들은 패스트 또는 베리 패스트로 만들면 소리가 빨라집니다. 이제 드디어 만들어졌네요. 속도가 좀 느린 것이 단점이라고 보입니다. 다운로드 오디오 파일 여기다 마우스 대고 오른쪽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 Save Target As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폴더를 이제 만들어 두셔야 되겠죠. 이제 저는 1동화 지금 요건 1과죠. 1과입니다. 1과 말하기 여기 샘플로 만들어둔 거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말하기 평가다. 말하기 그래서 여기다가 이건 뭐 미디엄이니까 중반용 이렇게 말하기 폴더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뭐라기로 됐네. 돋보기를 써야 되는데 안 쓰고 하려니까 이렇게 자꾸 오류가 생깁니다. 여기는 보통 중반용이다.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Hi, nice to meet you. I like hiking. How about you? Who is your favorite singer? Is Yongpul Cho an actor? Are you stupid? Is your homeroom teacher strong? Do you like rap music? Do you like horror movies? Do you run fast? Do your classmates play soccer well? 선생님에 따라서는 직접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게 소리가 말하기 평가를 할 때 단독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자습 시간이 되어버려서 이거를 애한테 마이크를 주고 이 소리 파일을 인터넷으로 띄워서 바로 이렇게 시험을 이 중에서 10개 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미도 좀 듭니다. 이제 애들 코드 속에는 랜덤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무작위로 하는 거 게임에서 아주 익숙한 문화이기 때문에 10개 중에서 5개를 골라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가서 속도를 이건 미디엄 중반용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가서 하반용으로도 만들 수 있고 베리 패스트 해볼까요? 베리 패스트 하면 이제 상반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이제 좀 빨라졌네요. 여기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반용이다. 이게 서버에 저장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내려 받으셔야 됩니다. 장반용 했죠. 그 다음에 정말 얼마나 빨라졌나 보겠습니다. 장반용은 Hi, nice to meet you. I like hiking. How about you? 네. Who is your favorite singer? 네. Is Yon Fulcho an actor? 예, 이 정도면 영어 듣기보다도 속도가 약간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 정도네요. 다시 가서 슬로우로 하면 하반용의 말하기 평가. 하반용은 이것도 사실은 좀 힘듭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또 하반용으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죠? 좀 빨라졌네요. 하반용이다. 하반용은 또 얼마나 느릴까요? 보겠습니다. Hi, nice to meet you. 아이고. I like hiking. How about you? 아유, 너무 느려서 졸리운 정도. 그러면 여기서 교실에서 말하기 평가를 할 때 랜덤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I like hiking. How about you? 정지 시켜놓고 또 뭐 랜덤으로 찍어서 Sir, are you stupid? Is your... Are you stupid?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이 되니까 좀 답답한 그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어데이서티라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지금 어데이서티가 안 깔려 있나? 선생님이 한글 프로그램을 워드 프로그램으로 아시는 정도라면 어데이서티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실 것을 강추합니다. 아주 손쉬운 프로그램인데요. 어데이서티를 AUDACITY 어데이서티 프리 오픈소스 크로스 플랫폼 오디오 소프트웨어 여기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셔서 어데이서티를 아직까지 안 써보셨다면 이번 겨울방학 때 꼭 우리가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선생님의 원어민 조사, 원어민 보조교사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원도즈니까 다양한 버전이 있네요. 이게 공짜입니다. 자, 여기서 2.21 인스톨러 어데이서티 저장을 할까요? 실행할까요? 저장해도 되고 실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코리안, 한국어 버전도 나왔네요. 예, 세상이네요. 예, 넥스트는 누군가 프로그램이야. 눈 감고도 실행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강추입니다. 최고. 작은 소리도 크게 키울 수 있고 증폭 기능이 앰플리파잉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리를 한글 워드를 편집하는 것처럼 파일의 일부를 떼어서 복사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일을 불러옵니다. 여기 지금 저장해둔 것이 이제 일과의 말하기의 상반용을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소리 파일이 보이거든요. Hi, nice to meet you. 네, 여기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까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서는 여기서는 Hi, nice to meet you. 소리 파일의 위치가 보이죠. 하지만 어데이서티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보이죠? I like hiking. How about you? 네, 2번이죠. 여기서 또 선생님들께서 임의로 이렇게 Are you stupid? 넌 바보냐? 좀 요즘 사회자가 요즘 stupid great 해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교과서에는 smart인데요. 그러니까 선생님 버전에 맞게, 선생님 아이들과의 정서에 맞게
수정해서 쓰시라는 뜻입니다. 꼭 이렇게 하시는 뜻이 아니고. 예. Do you like rap music? 예, Do you like rap music? 이런 경우는 답을 세 단어, 한 단어로 말하면 감점이다. 왜냐하면 yes, yes, no question의 경우엔 주어 동사까지 갖춰주는 게 예의다. 그래서 세 단어,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문장을 말할 필요는 없다. Do you like rap music? 그러면 yes, I do or no, I don't. 이렇게 말하면 점수를 받게 됩니다. 또 Do you run fast? Do you run fast? Yes, I do. No, I don't. 거짓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본인이 못 봐도 그러니까 좀 이 말하기 평가가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do로 물어보면 그냥 Yes, I do. Do you? 이러면 그냥 해석도 안 하고 그냥 Yes, I do. No, I don't 하는데 사실 뭐 영어 듣기 평가할 때도 이거는 중요한 그 문제를 다루는 기술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10개 중에서 5개를 골라서 랜덤으로 말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또 하나 기술은 뭐냐면 이 소리 파일을 인터넷에 애들에게 인터넷에 올려놓고 애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틀어보면 Who is your favorite singer? Is Yeon Pulcho an actor? Who is your favorite singer? 문제가 애가 대답 듣고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려놓을 때 이 여백을 복사합니다. 여백을 복사 컨트롤 C 하면 하게 됩니다. 복사 여백을 복사해서 그러면 여기 또 붙여 넣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나오고 일정 시간 그러니까 실제 시험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어느 3초라든지 이런 시간을 두고 해야지 그 시간에 대답을 못하면 점수를 줄 수 없는 거죠. 여기 2초를 줬네요. 뭐 4초 줘볼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여유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걸 저장해서 보통 이걸 엑스포트 내보내기로 합니다. MP3로 내보내기 말하기. 그런데 MP3를 만들려면 이 파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되냐면 Audacity 자체는 저작권 프리 오픈소스인데 MP3를 만드는 이 파일만큼은 저작권이 무료가 아닌가봐요. 그래서 다운로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익스플로러에서 다운로드 해라. 그러면 RAM on Windows에 선택을 한다. 두도 익스텐을 어디를 가라. 다운로드 페이지로 가라고 되어 있네요. The files. 주고받고 하는 게 좋겠는데요. 이거 너무 복잡한데. 네. 저장. 실행할까요? 네.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다시 여기서 상관용을 저장을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파일이죠. 상관용 웹에 공개하는 용이니까 상관용 웹 공개용 이렇게 미리 학생들더러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상반용
해서 게시판에다가 이 소리 파일을 클릭을 해서 올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친절하게 또 중반용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디오서티에서 이제 중반용을 엽니다. 중반용을 열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공짜라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또 마찬가지로 빈칸 여백을 이와 같이 여백을 줘서 학생들이 자기 휴대폰에 담아서 저는 보통 한 2주가량을 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만점을 지향하는 거죠. 사실 만점이 돼야 되죠. 성취 기준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에 답할 수 없다면 성취를 못한 거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내보내기 MP3로 내보내라. 그래서 웹 공개용 예, 이 정도면 그래서 세 가지 버전을 다 올려놔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 아까 상반용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뭐 중반용, 상반, 중반, 하반용을 모두 다 올려주고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는 거, 이게 이 수업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한 시간 내내 애들은 이 소리 파일을 들을 수밖에 없죠. 스피커로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이제 요런 운영의 묘도 있습니다. 이 처음에 하는 애들은 나중에 하는 애들보다 그래서 유리하겠죠. 아니죠. 나중에 하는 애들이 불리하겠죠. 자꾸 들으니까. 그래서 먼저 하는 학생들에게 좀 특혜를 준다. 가령 정답 지연 시간을 좀 늦게 해준다든지, 또는 5개 중에 3개만 맞아도 혹은 4개만 맞아도 만점으로 하겠다 해준다. 처음에 애들이 수줍어서 혹은 용기를 못 내서 나오지 못할 때 이렇게 같이 해주면 애들이 용기를 내줍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내보내기 MP3로 내보내기. 네, 그러면 이제 말하기 평가, 일과의 말하기 평가 웹과 준비, 저는 말하기 평가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올리고, 그래서 애들에게 첨부 파일이 파일 올라간 주소를 다 알려주고 충분히 공부하도록 하는 거죠. 휴대폰을 활용하게 애들에게 이 주소 3367 요 주소를 애들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일과 이거를 쓰기 평가를 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객관식을 하지 말자 이런 거 그런 내용을 지금 서울시 교육청 일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대로 이걸 수행평 쓰기 평가로 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문자열을 표로 만들겠습니다. 자동으로 넣어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수행평가 자체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Nice to meet you 그러면 여기다가 아이 자신의 답을 쓰는 거죠. 이건 예시로 준다. I like hiking. How about you? 그러면 나는 I like drawing. 이렇게 다 쓰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손쉽게 일과 쓰기 수행. 지금 이게 다 단원의 성취 기준이기 때문에 쓰기 수행 평가라고 해서 딱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말하기 평가 문제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애들은 글씨 작게 잘 못 쓰거든요. 이거는 이제 최대한 크게 답 쓰는 칸을 많이 키워주시는 게 애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오픈북 테스트라고도 하죠. 예. 뭐 교과서를 그냥 펴놓고 해도 되는 거죠. 뭐 예. 정답을 써놓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쓰기 평가도 한꺼번에 멀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설계하셔서 올해 제대로 된 쓰기 성취기 수준에 입각한 제대로 된 쓰기 평가, 말하기 평가. 이게 근데 또 듣기 평가도 사실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 소리 파일 이렇게 하면 이건 듣기 평가가 또 되는 거거든요. Do you like rap music? 그렇죠. 이건 듣기 평가가 되는 겁니다. 듣기와 말하기를 겸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읽기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정리가 되시면 저에게도 또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퀘스천 앤 앤서 묻고 답하기 쓰기 듣고 읽고 쓰고 말하기 이 종합평가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올해 수업에 자유학기제 1학년 수업에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